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참 글 쓰다가 아침에 읽었던 인터뷰 기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06년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 한국에서는 첫 국제기구 수장이 되었던 이종욱 박사,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정말 백신 보급 같은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하신 분이지요. 그분의 부인이 아마 레이코 여사라고 올해 72살 된 분입니다. 상을 받으러 한국에 오신 모양인데 아마 여러분 이 기사 보셨을 겁니다. 아마 예, 이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본데 제목은 슈바이츠의 아내는 빈민가 천사였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인터뷰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인터뷰를 읽다 보니까 그 레이코 여사가 한국의 나방촌에서 자원봉사로 일본에서 와가지고 1976년도에 72년도 76년도에 있는 동안에 아마 서울대 의대를 마치고 거기 아마 자원해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종욱 박사님이 오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 책의 마지막 대목에 두 분이 아마 WHO에 근무하면서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두 사람은 제네바에서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원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페루에 한 6개월 정도 가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활동을 하고 또 6개월 정도를 함께 지내고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레이코 여사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자기가 페루를 가지 않고 남편 곁을 계속 지켰더라면 뇌출혈과 같은 그런 병이 걸리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냥 대충 읽었는데 그 부분이 오늘 하루 동안 계속 머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죠. 레이코 여사도 아마 그 점을 일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그런 선택 가운데 하나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합니다. 살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잘 구분해서 중요한 것에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이나 에너지나 열정을 투입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이코 여사의 고백처럼 레이코 여사가 일생을 통해서 가장 크게 범한 실수 가운데 하나가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남편 곁을 떠나서 페루의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그런 선택이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은 저는 가끔 두 사람이 함께 할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아내가 바로 옆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죠. 그리고 남편이 전 세계 365일 가운데 150일 정도를 출장을 다니면서 제네바를 들르게 되면은 그 자리를 집을 빈민을 돕기는 보다도 집을 지키는 것이 아내의 선택 가운데 최선책이 아니었냐는 생각하게 되죠. 또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집을 지키는 것이 이종욱 박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동력하는 그런 관계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사람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살면서 중요한 일에 이 뭔지, 지금 내가 중요한 일이 나에게 뭔지, 그 중요한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의 자세이자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운명이라는 것이 있지만 레이코 여사가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이종욱 박사님 곁을 지켰으면은 2006년도에 이종욱 박사님이 그런 급작스러운 뇌출혈을 통해서 죽는 일도 가능성을 좀 낮출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냥 아무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종욱 박사의 그 왕성한 활동의 절반 정도는 아내가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큰 실수였어요. 제가 글을 읽으면서 아, 이런 실수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삶의 지혜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